다음 소식은 링크 사업 10주년 기념 행사 소식입니다. 올해로 링크 사업이 10주년을 맞이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링크 사업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포럼이 7월 15일에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링크 사업 10년간의 발자취를 되새겨보고 링크 플러스 유공자 표창 수여식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또한 최재붕 성균관대 교수의 산학협력을 통한 초연결, 초협업, 초성장, 기조 강연뿐만 아니라 임홍재 국민대 총장, 권순태 안동대 총장, 권민희 연성대 총장, 전금수 주식회사 윈드밸리 대표이사, 박성빈 한양대 에리카 졸업생이 링크와의 동행이라는 주제로 릴레이 스피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링크 사업 10주년을 맞이한 만큼 산학협력 10년을 디딤돌로 가야 할 10년을 위한 생각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도 준비되어 있어 더욱더 풍성하게 진행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리고 기다렸던 링크 방송국 출범식까지 예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저 고아림 아나운서와 정경윤 MC가 함께합니다. 10주년 포럼은 한국연구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